변신해라 잡을 거 아니야. 얘가 변신하면 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되고. 드러머를 죽이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번에 끝내야 돼. 드러머가 또 살아있어야 또 스트레스를 줄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아, 아 맞아. 변신하면 변신한 애도 스트레스 받냐? 아까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아직 풀어야겠네 그럼. 대접 좀. 아 이 자식. 제 강화 때 드러머 데리고 오면 된다고? 안 데리고 올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안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그럼 계속 버텨야 되는데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아 패스로 채우라고? 아직 기다려봐. 이거 누가 알려줬어? 누군가 알려줬겠지. 아 다른 애들은 스트레스 관리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멍청하네. 어차피 100 이상 안 차잖아 씨. 마지막에. 아 그런데 100 이상 안 차니까 어차피 할 필요가 없네. 아 이제 알았지 그걸? 피 관리만 하면 되겠네 그럼. 얘만 이제 케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드러머 죽었다. 얘 드러머 죽었다. 드러머 죽었고 이제 힐만 하면 된다.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 아 저 새끼 명중률이 대체 얼마야. 아니 야, 극복하면 100 이상 안 차요. 아 그 왜 그 여태까지 딴 애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일단. 보고 싶지 않아 4극복? 보고 싶잖아. 보자. 이게 이렇게 운빨로 되는 것보다 스스로 만들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뭔 질리언 그딴 거 하네. 할 필요가 없어. 걔 하지 말라고 이씨 드러머야. 아니 패스로 왜 채우냐고요. 얘 지금 떨어뜨려야 된다니까. 떨어뜨렸다 다시 채워야 되는데. 다 왔었는데 이제. 8 됐다. 풀렸구요. 이제 패스로 다시 쭉쭉 채우면 됩니다. 패스로 채우고 그냥 올패스 할까 계속? 계속 올패스 하면 되잖아. 빨리 좋아 좋아 크게 좋아. 어 림프스 됐다. 아씨 죽여야겠다 일단. 야 스트레스 두 명이다. 빨리 차겠다 그럼. 스트레스 두 명이야. 어? 스트레스 두 명이야. 완전 좋아. 얘는 변신을 아니야 변신하면은 몇 턴 스트레스 다 나오긴 나오는데 다시 또 풀으면은 아 다른 애들한테 스트레스야. 얘 변신하는 게 낫다. 얘는 변신하는 게 낫다. 얘만 잡아. 여러분 금방 끝나요. 예. 네. 드러머가 두 명이야 지금 이제. 드러머 두 명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아저씨들. 야 뭐하냐. 뭐하냐고. 스피드를 좀 올려놔야지. 쉔블러 잡는다. 야 본체 딜하는 게 낫겠다 그지. 아까 봤더니 우리 상대 딜이 좀 들어오긴 하죠. 핫산으로 극복을 하고 극복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아이 시간 지나면 극복 되지. 뭐 걱정이야. 샘블러 하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아까 에인션트급 아이템 나오잖아. 아까 어? 잃어버린 거 회수해야지. 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안 쌓여?
도전과제냐고요? 아 그런거 없어요 도전과제. 자체 도전과제.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까막 난이도라고. 예 까막 난이도. 예. 잊지도 않는 난이도를 창출해가지고 스스로 고통받는다. 까막 난이도. 깔끔하잖아. 그니까 이게 보스급 되는데 걔네만 잡고 있으니까 시간 계속 가고 블리드 계속 걸리고 안되겠어. 그냥 뭐 쉔블러만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왠지 이번에 극복각 나온다. 네, 느낌이 좀 오고 있어요 지금.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위치만 바꾸면. 아 패스하면 되는구나. 아, 위치 바꿀 필요도 없어. 데미지나 감소시키놓죠.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련 옵니다. 두 번째 시련. 아 한 번 풀면 다시 못 풀어. 94, 94. 아이씨, 진짜 뭐하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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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각이다. 끝내자. 후! 이거거든. 41턴 만에 창출해냈다.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사극보 자체 힐 효과까지 슬슬 잡아볼까? 파워풀 좋구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잖아. 이거 봐 파워풀 효과 미쳤구요. 죽었다 너. 이제 쉔블러 좀만 기다려라. 형 간다. 쉔블러 좀만 기다려. 설마 이랬는데 못 잡겠어? 이렇게 했는데 못 잡겠어? 스트레스 백문할 해봐라. 에 너가 맞다 이제 시트라. 스트레스 컨트롤 할 필요 없다. 이제 풀자. 필하게. 나는 이거 뺨 때리기로 잡으면 돼. 힐 관리 들어가고. 힐 관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진짜 뒤늦게 잡고 이 피 이씨 깎네. 일단 하나 잡아. 스트레스 면역이야 이거. 이거는 스트레스 면역이야. 할만해. 쉔블러 할만합니다. 거의 다 돼갔어요 이제. 피해 25고 피해라 좀 피해라. 오케이 두 명 중요한 애들 두 명 다치겠다. 저걸 잡을까 아니면은 스피드 좀 더 올려주고 피 깔끔하게 해놓고 스턴을 걸어놓자. 스턴 걸어놓고 이번 턴에 힐을 다 하고 마무리하자. 아씨 음식 몇개 있지 음식? 11개? 음식 11개면 음식 먹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개발자가 보면 끝장이라고? 야 개발자도 이건 인정한다. 개발자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야 이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말리겠어?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쳐도 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의지 같은 쉔블러. 어? 잘 맞았다 쉔블러. 닷지를 그냥 그대로 둬야 돼. 닷지를 그냥 그대로 둬야 되고. 얘가 지금 인여롭거든요 지금 끼고 있는 게. 스트레스 스테이크 올 필요 없어. 아, 근데 끼고 있자 그냥. 안 끼는 거보다 낫다. 순서 바꾸자. 완전 랜덤으로 섞인다는 거잖아. 자, 따져보자. 제스턴은 일단
얜 3열 4열로만 가면 돼. 그럼 1열 2열에 있는 게 맞아, 그죠? 상식적으로다가. 왜냐면 3열 4열로 갈 확률이 있으면 어쨌든 발라드를 쓸 수 있기 때문이지. 핫산은 핫산이 2열에 있어야 돼. 그렇지. 얘는 1열 2열에 있으면 안 돼. 1열 2열에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얘가 2열에 있다 그럼 세이크립션 스텝이 가능한지. 네. 1열 3열 4열.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선클로우 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변신을 해주는 게 맞아. 네. 얘는 지금 저기 뭐야, 아 어차피 둘 다 변신을 해야 되나? 둘 다 변신을 한다. 근데 블라이트 스킬 중첩시키는 게 낫겠는데. 자, 블라이트가 이게 3열 4열의 타격이란 말이야. 근데 그 보스 몹이 두 칸 차지하니까 블라이트 중첩시켜가지고 좀 꽤 들어갈 것 같아. 블라이트 중첩이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3열 2열 3열에 가는 게 낫지. 얘는 3열 4열에 있으면 안 되고 변신을 해야 되니까. 됐어. 둘 다 변신한다고? 일단 까. 바꿔. 깔끔하다, 깔끔하다. 오케이. 예상대로 됐어. 자, 버프가 들어왔고요. 스턴은 먹히지 않아. 1열에 있는 애는 변신을 해야 돼. 위치가 좀 이상하게. 변신할까 그냥? 둘 다 변신? 블라이트? 아, 변신하자, 변신하자. 둘 다 변신하자. 슬램 박치기를 해서 얘가 앞으로 나가자. 넉백하고 같이 스피드 감소지. 아니 근데 그 블라이트를 데미지를 줘야 되니까 하는 말이지. 이번에 피 관리 좀 제대로 합시다. 챔블러야 오랜만이다. 마크 찍을 필요 없어. 딜루차 온다. 올저항! 올저항 떴어. 나이스. 이거는 둘 다 잡아야 돼. 야, 이 턴 진짜 개빨리 온다. 피 3 남았지? 저건 잡을 수 있어. 킬 계속 올려, 저기 스피드 계속 올려주고. 둘 다 잡아. 다음에 극딜 타임. 킬 할까? 아, 딜러, 딜러, 딜러. 딜이 났다. 오케이, 9대 10 빨리빨리 넣자. 피가 떨어졌을 때 핫산으로 바로 회복시키는 게 나아. 할 거면 이렇게 스피드가 빠른데 네가 먼저 턴이 오겠냐고! 자식아, 자식아, 게임은 노력충이 이기는 법이지. 어? 여길 건방지게 이 자식이. 피 얼마 안 남았어. 핫산들 미치고요. 블라이트 걸렸어. 피 관리 슬슬 들어가야겠다. 비골. 나이스. 바로 다음 턴 넘어왔어. 오케이. 데미지 버프까지. 아, 이거 회피하면 안 돼. 핫사나, 핫사나. 자체, 자체 버프하고. 핫사나 하나 잡아야겠다. 핫사나 하나 잡아야겠다. 하나, 하나, 하나. 아, 잡자. 자, 지금 얘가 피가 3이니까 3짜리 잡자. 한 대 때리겠지? 4대. 첫 대는 약하지. 쌍바치가 위험했다. 아, 레지스트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 근데 애들이? 피 미치고요. 이번 턴에 승부 봐야 됩니다. 4, 5, 딜. 얘 바로 더, 그 다음 턴 받자. 아, 쟤 뒤로 와, 뒤로 왔어 쟤 근데. 딜 남았는데 풀로 당겨서 잡을 수 있거든요? 당겨서 잡자. 좋았어. 선가신도 하나 처리했고, 선 왔고, 둘이 같이 더블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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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좋았어. 크리티컬 좋았어. 잘했어. B13 남았어. 얘들아 힘내. 할 수 있어. 야, 노력이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 좋았어.
아, 피 1 남았다, 얘. 더럽다. 조금 더럽다잉. 괜찮아, 안 죽어. 이제, 여기 목숨 걸어, 목숨 걸어. 얘들아, 이것만 깨고 바로 나가게 해줄게. 내가 특단해, 진짜. 아, 이거 이렇게 안 해주는데. 딜. 다음 턴에 더블, 더블로 잡, 잡자. 턴. 한 대 버텨, 한 대 버텨.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자, 얘 턴 오고, 얘 턴 오고. 오케이. 잡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뒤져이, 얘들아, 뒤져이. 깼다. 아, 이거거든. 아, 좋았어. 야, 3 같은 거 나왔지만, 좋았어. 후. 여러분, 결국에는 성공했습니다. 아,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나 스카우팅 올려주니까 지도 끼자. 어, 지도를. 이거 이제, 이거 의미가 없어, 이제 이거. 이거 껴주는 거. 어? 야, 이거 이게 나왔다. 와, 저번에 잃어버렸던 거. 잃어버렸던 아이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쉔블루 한 마린 더 못 잡겠다, 그치? 어? 이거 왜 안 보이지, 앞에? 앞에 전투가 안 보여. 이상하다, 이거. 아, 집? 무슨 집이요? 아, 뭐야? 나 뭐 잘못했는데? 왜 이게 안 바뀌었지? 잠깐만. 이거 의미 없잖아. 아, 자, 이게 아닌데. 지금 음식이 몇 개 남았죠? 8개 남았죠. 첫째는 버프 버프 하고 만약에 힐터 온다고 치면은. 스피드가 나름 빠르단 말이야 지금. 근데 바로 얘가 미국각 할까? 지금 남은 게 지금 방 저기 하는 건데. 아, 후원? 후원 어디 들어왔는데? 나 못, 아, 못 봤는데? 후원 어디? 아, 네. 그람푸스님, 그람푸스님 5천년 감사합니다. 네, 노력 중. 네, 노력을 그냥 봤으면 딱 후원 따다닥. 네, 감사합니다. 음식 8개 한 먹자. 이거 돌을만한데? 아, 이거 돌을만한데? 아, 돌을만해. 다 극복해서 스트레스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아, 예, 예. 횃불이 없다는 게 좀 그런데. 동대 있나? 아, 진짜. 블리드만 걸려. 괜찮아. 횃불이 3개 남았나? 이번 전투에서, 자. 오케이. 세 명이면은 힐로 버틸 수 있어요. 바로 힐각 잡고. 아, 괜찮아. 어, 때려, 때려, 때려. 어, 스트레스 이미 나는 뭐, 통달했다. 어, 힐이야. 오케이. 좋았어. 힐했고요. 얘들아, 스트레스 풀고 가자. 어? 아니야. 명중 감소? 아니야, 아니야, 뭐. 때려봤자, 얼마나 비싸고. 스트레스. 여기서 완벽하게 극복하고 갑시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4극복 파티를 돌리고 있다는 까마구방 맞습니다. 아우, 잘 찾아오셨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네. 얘들아, 고맙다. 니들 3명 나와줘서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토치 계속 감소한다. 야 토치가 없어. 토치가 죽여야겠다. 야 이번 턴에 버프 다 따닥 걸어가지고 죽여버려야겠다. 좀. 저기 죽으려고 자꾸. 얘들아 그만해라. 형 나간다. 형 간다 그랬다. 야 프리 변신. 아무런 손해가 없는 변신. 어 변신하면 무조건 힐만 차고 얼마나 좋아. 또치. 아 핫산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스. 자 이 게임 끝났습니다. 나머지 방석 돌죠. 다크론 해도 돼. 다크론 해도 되고. 뭐 까짓거 뭐 어두우면 뭐 어두우면 뭐 다 좀 없잖아. 어두우면 뭐 그냥 스트레스 좀 쌓일 뿐이지. 얘는 스트레스 계속 했단 말이지. 아 이거 힐 콤보 들어가자. 한번 하고 킬하고 여기다가 한번 더 콤보 한번 더 힐하고 좋았어. 아주 좋아. 너 일로 와봐. 챔블로 하나 더 볼까? 왜냐면은 아슬아슬하게 잡았거든. 진짜 너무 아슬아슬해. 버프 이 정도로 걸어 좀 다음 턴에 그냥 끝나겠는데. 일 잘하시고요. 아우 이게 얼마나 관리가 잘된 파티인지 모르겠어. 이건 또 뭐야? 어? 이건 또 뭐야? 버프가 중첩돼요? 샘블을 하나 더는 위험해. 이거 하나 죽으면 다 잃어버려. 그거보다 하나로 만족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이 파티를 스트레스 90으로 유지해가지고 다음 던전을 그대로 보내자고. 아니 샴블러 못 만날 걸 이제? 이제 못 만날 걸요. 영으로 해서 가야 되나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했길래 4극복이 떴냐고요? 아 뭐 간단하던데요. 네, 그냥 게임 계속 하다 보니까 뜨든 뜨던데. 네, 확률 되게 높더라고요. 확률이 100%예요. 철저하니까. 메랄드 하나 먹자. 메랄드 하나 먹고 보날타 본 본뼈 데미지. 내가 뭐 좋아. 열쇠방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열쇠방 들고 세. 아 하나 먹었지. 두 개 나오겠어 설마. 허브 버프인데 이거? 와우 데미지 미쳤다. 버프 먹었으니까 샘블러? 근데 그 전에 있던 버프가 사라졌잖아. 알았어 봐서 가자. 알았다 얘 버프 하나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게임이 좀 쉬워졌다.
저기까지 가면은 내가 아니 가는 동안에 토치가 1식밖에 감소 안 해. 토치 끄는 아 토치 끄는 기능 있지 않나? 토치 뭐 버튼 누르면 꺼지잖아. 쉬프트 T였나? 뭐 꺼지는 거 있어. 그거 하면 되겠다. 음식은 필요하다. 야, 음식 있어야 돼. 이거 스네이크 홀 하나 버리고 음식 먹고. 아 열쇠 안 나왔네. 허브 이미 있어? 허브 버리자. 액자나 버리고. 나 쉬프트 클릭. 쉬프트 컨트롤 클릭. 아, the darkness holds much worse than mere trickery and boogeymen. 지금 샘블러 만나러 갈 타임이 온다. 아니 웬 콜렉터 콜이? 어 안녕하세요. 아. 아니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아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아 콜렉터 콜 씨. 알겠습니다. 5에서 8 데미지. 아 됐지.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 우리 샘블러 잡으러 가는 길인데 딜 막으시면 안 되지. 여기 계셔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마제스티. 이 게임 되게 리얼하네. 일로와. 가다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데. 아, 라이프 스틸 이런 일이 저지먼트네 완전. 아 짜증나졌다. 저 스턴 먹여야겠는데. 다 뺏었는데 이길 텐데. 야야야. 아 짜증나. 아 시간만 끌고 있어 이 새끼야. 시간 고만 끌고 죽으면 안 될까? 어, 멋있네요. 이번 턴에 죽이자잉. 힐해야겠다. 휘발 내줘야지. 쓸딸이 없는 짓 하지 말고. 어, 그렇지. 앞열부터 갈아서 먹자. 아주 이뻐요.